우리 찬양대가 어찌 날 위함이온지 찬송을 했는데 복음의 신앙 고백이 담긴 찬양은 언제든지 축복이 됩니다. 오늘 귀한 찬송 감사드리고 오늘도 우리 모두가 다 본문을 통하여 주님의 심정을 깨닫는 영광스러운 예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이 본문은 아주 드라마틱한 사건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에 대해서는 전 세계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연로하신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뭐 많이들 알고 있는 아주 익숙하지만 흥미롭고도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본문입니다. 오늘 앞부분에 엘라 골짜기라는 곳에서 거만하게 자기의 권력과 힘을 자랑하는 블레셋 군대 그 조직과 그 앞에서 벌벌벌 떨고 있는 사울왕과 이스라엘 민족들의 비겁한 모습과 그리고 그 가운데서 또 다윗이 물맷돌을 던지면서 이 골리앗을 제압하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골리앗이 무엇입니까? 골리앗은 거기에 5천세계라 되는 갑옷을 입고 그 갑옷은 거의 60kg 정도 되는 사람 한 사람의 몸무게 정도 되는 갑옷을 입고 그 창끝이 600세겔이니까 창끝이 7kg나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얼마나 큰지 거의 3m나 되기 때문에 앞에 방패를 잡고 골리앗을 지키는 군사가 있을 정도로 그런 거대한 대적이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앞에 놓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중요하지만 오늘 여기에서 오늘 찬양대가 고백한 어찌 날 위함이온지 날 사랑하시는 그 복음의 은혜가 우리 복음의 신비가 우리 영안이 열려서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제일 먼저 복음을 설명한 복음서가 마태복음입니다. 그 마태복음 1장 1절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장 1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복음서의 시작입니다. 왜 다윗을 여기에 표현해 놓았을까요? 지난주일날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나누었던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을 기름 붓고 왕을 삼고자 그렇게 기름 붓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껍데기를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기 때문에 그 중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는 일이 나와 있는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엑스트라 아들이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전혀 자격이 없는 그런 상황이고 자기도 깜짝 놀랄 정도예요.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복음의 시작은 한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성찬을 앞에 놓고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이 영광스러운 시간, 내가 어떻게 주님의 피를 기념하고 내가 어떻게 주님의 살을 경험할 수 있을까? 이것은 필살로 형용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복음의 은혜를 받으면 어찌 날 위함이온지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님이 돌아가신 너무나 놀라운 이 사실 앞에 한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의 출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앉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이 복음이 변질되고 복음이 희석된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 복음이 희석되는 시대에 오늘날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사람의 삶의 목적과 의미가 중요하죠.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가 없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우리는 참 낭비하는 시간이 되겠고 무목적, 허무한 삶을 살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무리 강조된다 할지라도 복음이 없는 삶의 의미의 목적, 무슨 말인가? 복음의 죄의 용서, 피 흘린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죄의 용서가 없는 삶의 의미와 목적은 그것은 변질된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또 예를 들어서 우리 정의로운 사회, 사회 정의가 중요하잖아요. 사회 정의가 아무리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사회와 사회 정의는 그것은 한때의 것으로 끝난다는 것이죠. 인간의 어떤 율법주의, 인간의 어떤 공로주의, 인간의 어떤 인간의 시위, 그것으로 끝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희석되는 복음, 복음이 변질되고 복음을 덧붙이라고 이런 것들은 서신서에서도 많이 나와 있어요. 왜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빼느냐? 그리스도가 복음 앞에서 왜 이거 이 복음 위에 다른 것을 더하느냐? 다른 것을 왜 빼느냐? 이런 바울의 고백이 있을 정도로
초대교회 시대에도 복음이 덧칠되고 복음이 빼지고 혹은 복음이 희석되고 우리 식으로 한 복음에 물을 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의 이 물맷돌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본질을 제대로 깨닫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영광스러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31절에 보면 앞부분 3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31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다윗이 한 말, 그럼 다윗이 한 말이 뭔가? 26절을 좀 보죠. 26절에 같이 보죠.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복음의 출발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한갈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습니다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이것이 우리에게는 적용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마음속에 주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면서 은총의 통로인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저희들은 확인하고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하면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잊게 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면 자연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 다음에는 역사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시고 능력이 없는 자에게 다시 능력을 회복시켜주시고 치유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어떤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가?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의 다윗의 복음은 다윗의 복음의 선포는 이것이에요. 다 같이 32절을 보겠어요. 3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다윗이 선포한 복음이에요. 다윗이 뭐라고 하냐? 사울에게 말하는데, 사울왕에게 다윗이 선포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낙담하지 말라. 다른 식 표현을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다.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떠는 저 사람을 싸워서 구원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다윗의 복음의 선포예요. 모든 복음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낙담하지 말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에요. 그리고 대신 싸워주겠다. 이것은 다윗의 물맷돌을 향한, 다윗의 물맷돌에 보이지 않는 어떤 토대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우리 교우들과 또 중직자들과 우리 교육자들에게 제가 선포하는 것이 뭐냐면 다윗의 물맷돌, 모세의 지팡이 뭐 이런 것을 통한 집중력 있는 사역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다윗의 물맷돌을 통한 다윗의 복음은 내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다윗이 그것에 대한 어떤 도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시 싸워주겠다. 우리는 그냥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으로 보지만 사실은 이 안에 맹맥히 흐르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따라서 오늘의 우리의 시선을 우리는 흔히 다윗과 골리앗을 비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골리앗 앞에 나와 골리앗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삶의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물질관, 혹은 심지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뭐 가족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어떤 우리 앞에 있는 어떤 극단적 이기주의들, 어떤 뭐 우리 사회에 나타나는 마든만연한 것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 앞에 골리앗이라고 해도 막 그렇게 큰 과한 해석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들 다윗과 골리앗을 많이 얘기하는데 오늘 복음의 물맷돌을 앞에 놓고 우리가 생각할 것은 다윗과 골리앗이 아니라 골리앗과 하나님인 것이에요. 다윗과 골리앗 정도가 아니라 골리앗과 하나님인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앞에 버티고 서 있는 골리앗을 앞에 놓고 복음의 물맷돌을 우리 앞에 놓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확인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이런 복음의 은혜와 선포에 대해서 34절부터 앞에 보면 사울왕의 반응이 뭐냐? 사울 앞에 사실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다윗을 도구로 만들어서 복음을 선포했는데 사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싸울 수 없다. 너는 싸울 수 없다. 다윗이 싸우겠다 그러니까 싸울 수 없다. 어린아이로만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영광스러운 복음을 우리 주위에 선포해도 사람들은 무슨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요즘 우리가 이럴 수 있나,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사울과 같은 21세기에 사울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이 사울 마인드를 극복하고 복음의 심판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싸울 수 없다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오늘 유명한 사무엘상 17장, 우리가 오늘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앞에 있는 본문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양을 칠 때에 사자가 와서 찍고 곰이 와서 양들을 핥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나에게 간절한 심정과 은혜를 주셔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마찬가지로 이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복음적 마인드가 있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떤 은혜가 있는가 하면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그 상황이나 이 3미터나 되는 이 구척, 10척 장신의 이 골리앗, 떡 버티고 있는 골리앗이나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을 찢어버리고 승리하시는 그 하나님은 이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는 것과 동일하다 이것이. 이게 바로 영적 이원론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주일날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에 참여하며 우리 같은 부족한 인생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고 신비롭고 영광스럽습니까? 그 집에 가서는 또 그냥 아이들하고 열받고 집에 가서 남편 때문에 속상하고 아내 때문에 그냥 막 돌아가시고 싶고. 여러분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마인드의 가장 큰 약점은 뭐냐면 네가 곰의 발톱과 사자 발톱에서 이긴 건 나도 믿는다. 그런데 그것과 골리앗의 문제는 별개다 하는 것이. 곰의 발톱과 사자 발톱에서 네가 이겼다 하더라도 골리앗과는 별개이고 골리앗이 이걸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사울 마인드의 기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이 자체가 너무나 신비로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로 말하면 가정선교사로서 일터선교사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다윗이 고백한 그 고백이 이원론이 아니라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영적 은혜의 합일의 경지에 올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합일의 경지, 하나 되는 경지에요. 영의 눈을 열고 보면 곰의 발톱과 사자의 발톱과 골리앗은 같은 것이에요. 통일되겠나? 오늘 우리 통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날이잖아요. 오늘이 몇월 며칠인가는 꼭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어떻게 보면 통일이 되겠나? 떡 버틴 골리앗과 같아요. 통일은 통일이고 예배는 예배고.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마음 가지고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수년 내로 특별히 제가 기도하는 우리 교회 포에버 어르신들 건강하실 때 평양에서 특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은 따로 노는 것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연변의 북상가에 공동묘지를 하나님께서는 연변 과기대로 세우도록 거의 20수만 평에 거기 지금은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옛날에는 공동묘지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꿈을 가지고 연변과기대를 세우고 수많은 졸업생들을 통하여 중국 전역에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얼마 되지 않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거의 뭐 공산당 아이들이고 예수 믿잖아 아이들이지만 졸업할 때는 한때는 90%씩 주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중국 전 지역에서 역사를 하고 연변과기대가 세워진 것이나 우리 사랑의 교회가 북방선교하는 것이나 우리 사랑의 교회 건축을 한 것이나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는 것이나 복음적 평화 통일이나 복음의 서진이나 이 모든 것은 다윗과 그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복음이 여전히 같은 맥락에서 일하는 것이에요. 왜 사람들은 그때 일은 그때 일이고 지금의 일은 지금 일이라고 분리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며 곰의 발톱과 사자의 발톱에서 다윗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은 골리앗 앞에서도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시대를 관통해서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오늘 본문을 좀 보세요. 보시면 37절에 다윗이 곰의 발톱과 사자의 발톱에서 자기 실력으로 건져낸 거예요. 누가 건져낸 거예요? 37절에 또 다윗이 이르되 누구께서? 여호와께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셨은즉 동일하게 이울론이 아니라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시 한번 누구께서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골리앗이 아니라 골리앗과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보실 때, 여호와 하나님이 골리앗을 보실 때 우리는 골리앗이 너무 커서 이렇게 올려다보지만 저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 뭐 하나님 다 계시지만 하늘의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볼 때 골리앗은 난쟁이에요. 적용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놓고 다윗은 어떻게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 어떻게 뭘 준비했는가? 자, 사울의 입장에서는 사울은 전쟁 전문가입니다. 사울이 전투를 전에는 잘했어요. 그래서 일단 다윗을 골리앗 앞에 보내기로 했는데 다윗은 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그냥 순전한 목동옷과 지팡이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이 자기의 전투복을 주었어요. 전투 갑옷을 주었어요. 근데 다윗이 그것이 맞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냥 순전하게 목동옷을 입고 막대기 들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전쟁 전문가인 사울은 전투복을 입고 나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정말 중요한 일들을 우리가 결정할 때에는, 정말 중요한 골리앗을 우리 앞에 놓고 골리앗을 이기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전문가인 사람들의 조언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전하게, 우리를 깨끗하게 정화하시고 오늘 성찬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정화해가지고 깨끗하게 우리 자신을 순결하게 해서 우리가 순결한 몸으로 인간의 전문가적인 갑옷을 입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피로 무장한 복음의 의의 옷, 그리고 바울이 고백한 대로 복음의 구원의 갑주를 입고 나갈 때 그것이 더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주위에 수많은 전문가들의 조언이 있어요. 다윗에게 갑옷을 입고 나가라고 하는, 그 전투복을 입고 나가라는 그 전문가의 조언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윗에게는 맞지 않았어요. 그것을 입고 나갔다면 물맷돌을 가지고 던질 수 있는 그 자유로움이 다 사라졌을 거예요. 대신 다윗은 순수하게 주님 앞에서 무장하여, 어떻게 무장하는가? 엘라 골짜기에 내려가서, 그게 앞에 보면 고개를 숙이고, 영어 성경 같은 데 보면 고개를 숙이고 꿇어 엎드려 물맷돌을 고르는 것이에요. 우리 앞에는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언급한 대로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거만을 떠는 블레셋과 같은 그런 집단이 있고, 그 블레셋 앞에서, 세상의 능력과 위협 앞에서 벌벌벌 떠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비겁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고, 또 형들은 엘리압과 형들 있잖아요. 아미나답과 삼마 같은 이런 형들은 너희 여기 왜 왔냐고 막 다윗을 질책하는 소음소리가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고요하게 엘라 골짜기에서 순전한 목동의 옷을 입고 물맷돌을 고르는 그 다윗의 선택이 있어요. 포악한 골리앗인가, 아니면 불안에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왕인가, 아니면 엘라 골짜기 시냇가에 평온하게 무릎을 꿇고 물맷돌을 고르는 다윗이 다윗일까? 오늘 우리 앞에 다윗처럼 새로운 길, 복음에 대한 복음의 길이 우리 앞에서 펼쳐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다윗은 물맷돌을 다섯 개를 구별하여 들고 더 이상 무릎을 꿇지 않고 48절을 보니까 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뛰어가면서 골리앗의 이마를 맞추는데요, 그냥 그대로 맞아 즉사인데요, 제가 해석하는 분들을 보면서 제가 조금 보았는데 17장 5절에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얼마나 그 물맷돌을 쐈는지 5절에 골리앗의 머리에는 뭘 썼다고 그랬어요? 노트구를 썼어요.
옛날에 투구는 이마까지 다 가리는 투구예요. 그러니까 이마까지 가리니까 뭐 물맷돌 저 너가 나를 개같이 여기느냐 그렇게 하면서 비아냥될 정도로 웃기는 거죠. 그러나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강한지 그 물맷돌이 힘의 역사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냥 노투구를 뻥 뚫고 딱 지켜버렸어요. 여기다가. 아직 이해가 가십니까? 그냥 노투구 속에 팍 지켜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 뒤에 다윗은 칼도 없었기에 쓰러진 골리앗을 향해 쫓아가서 골리앗이 가진 큰 칼을 가지고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베어버렸어요. 그리고 뒤에 54절에 나오죠.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아마 다윗이 평생 아니 오랫동안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게 됐을 거예요. 골리앗은 자기 칼로 자기가 망했어요. 마치 하만이 모르드개를 죽이려고 장대를 세우는 자기가 망하듯이 세상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엘라 골짜기에 같이 다윗과 함께 있는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다윗이 그렇게 승리했던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엄격하게 보면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좀 달라요. 사실 골리앗은 언제 죽었어요? 이마박에 물맷돌이 들어가서 탁 차가지고 찍혀가지고 죽는 그 순간 죽은 거예요? 그거는 인간의 시간에 죽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에는 언제 죽은 것인가? 오늘 17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가노라. 하나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 순간 골리앗은 죽은 목숨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을 구분할 수가 있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예배를 오면 이런 예배에 와서 말씀을 듣고 성찬에 참여하며 주님의 일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나도 모르게 인간의 시간에 쩔어있는 내 삶이 내 영이 하나님의 시간을 향하여 통찰력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축복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하는 이것 때문에 승리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름다운 은혜의 전통이 나중에 시편 118편 26절에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마다 고백하는 신앙의 선포가 되었어요. 하나님께 주시는 음성을 들어보세요. 같이 보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음이여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아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어.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저희 마음속에 또 우리 온 교우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렇게 모였으니 주께서 주실 예배한 것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이름으로 이 예배당에 나오고 주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나오고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은혜를 받고 깨달아서 고전 15장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각자 각자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주의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덧붙여서 하는 말씀을 드리면 말틴 루터 같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은 종교개혁 자체가 복음의 물맷돌을 든 것이 거대한 넘을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골리앗이었어요. 그런데 말틴 루터는 그런데 그 이기려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숙하려면 다른 길, 성숙은 딱, 그리스도인의 성숙은 딱 세 가지 길밖에 없다. 첫째는 뭐냐? 말씀의 깊은 묵상. 그래서 당시 라틴어로만 되어 있던 성경을 젊은 독일어로 일반 평민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번역을 하는 말씀을 묵상해야 되니까. 그 다음 기도의 깊은 능력, 기도의 깊이, 기도의 능력. 그 다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마귀의 강력한 시험을 통해 우리는 성장한다는 것이에요. 마귀의 강력한 시험.
마귀의 강력한 시험을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시련과 유혹으로 정의 내릴 수도 있는 것이, 청소년은 언제 성장하는가? 전쟁터에서 성장하는 것이, 골리앗과 싸울 때 성장하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우리 모두는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이 영적 전쟁터에서 다윗과 골리앗이 아니라 골리앗과 하나님을 생각하며 승리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다윗이 드러나는 시간이 아니라 복음이 드러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교회나 우리 개인이 드러나는 시간이 아니라 드러나는 시간, 복음의 능력이 체험되는 영광스러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01장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예언자들 모세의 지팡이의 복음, 왕들 다윗의 물맷돌의 복음, 그 반열대로 우리가 금길을 따라서 나와 주님을 찬송하고 주의 이름으로 나오는 자여 주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도다. 골리앗과 다윗이 아니라 골리앗과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우리 앞에 있는 많은 사역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교회 성찬 시간, 세례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성찬식 고백 이런 다른 것들 다 생략하고 바로 우리 성찬식 참여할 테니까 여러분 말씀 속에서 성찬에 참여할 준비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돼요. 복음의 능력을 더 믿지 못하는 거 회개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 속에 복음을 희석시키고 복음을 물타고 복음을 덧칠한 이런 잘못들을 다 주님 앞에 놓고 회개하면서 오늘 골리앗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안목을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 1절 부르면서 우리 성찬식 준비하겠습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이 영광스러운 성찬식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야훼 하나님, 곰의 발톱과 사자의 발톱으로 둘을 보호하신 그 하나님, 골리앗 앞에서도 승리하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육신적인, 심리적인 그리고 삶의 모든 정황에서 생긴 수많은 골리앗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다윗의 복음의 물맷돌을 가지고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영광스러운 성찬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